안녕하세요.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. 오늘은 미니 PC 두 번째 시간이에요. 그래서 오픈박스로 아수스 미니 PC PN 시리즈를 한번 볼 겁니다. 요 모델은 전에 봤던 그 비보 미니보다 훨씬 더 작아요. 그래서 뭐 아주 작은 뭐 인베이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PC인데요. 그 내용을 한번 보기 위해서 아수스로부터 제가 샘플을 빌렸습니다.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제가 오픈박스이기 때문에요. 안에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. 아마 내용물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. 실제 판매되는 거라. 이건 샘플로 나온 거고요. 그 다음에 이미 한번 개봉을 했던 겁니다.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 다음에 한번 내용물을 보도록 하죠. 자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구성은 비슷하네요. 박스가 있으면 한쪽에 PC가 있고 한쪽엔 케이블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형태의 포장이 들어있는데요. PC 사이즈는 딱 요만합니다. 요 손바닥 하나만해요. 어우 되게 작고요. 케이스의 사출이나 이런 마감도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. 생각보다요. 그리고 이쪽에도 두 개의 배사 규격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걸어서 낄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윈도우즈 라벨 있고 여기 앞부분인 것 같아요. 앞부분에 전원 스위치 있고 USB 하나, USB-C 타입 하나, 그 다음에 마이크 등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뒤쪽은 파워는 아답터 형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. DC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USB 두 개, 랜선, USB-C 타입인데 요게 DP 마크가 있는 걸로 봐서 그래픽 출력도 가능한 USB-C 타입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HDMI, 그 다음에 DP 케이블. 그래서 총 3대의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옆에는 방열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되게 심플하고 작게 되어 있고요. 마치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그 광고판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. 큰 화면 한 3개 정도 붙여놓고 그걸 컨트롤 해야 되는 매장 내에서 쓰는 뭐 메뉴판이라든지 이런 전자 메뉴판 같은데 사용하기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. 코어 i5 8세대가 들어가 있나 봐요. 그런 퍼포먼스 또한 뭐 나쁘지 않겠는데요. 그리고 케이스 옆에 보니까요. 거의 구성품 새거와 같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본 설명서 있고요. 그 다음에 워런티 카드네요. 보증서 있고요. 그 다음에 퀵스타트 가이드가 있고요. 그리고 뭐 설치에 대한 마운트 설치에 대한 안내, 세이프티 인포메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우리 퀵 가이드 한번 펼쳐서 볼까요? 이렇게 구성돼서 뭐 기본적인 설명들 있고요. 뒷면에 아마 오픈하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. 예, 오픈하는 방법, 하드디스크 설치 방법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전원 케이블 있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나사, 마운트하는 나사 같아요. 그리고 아답터가 정말 귀엽고 이쁘게 생겼네요. 요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. 19V 짜리고 3.42A 짜리면 뭐 아주 용량이 크진 않네요.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그 PC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전원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역시나 배사 규격을 연결해서 모니터 뒤라든지 이런 데 설치할 수 있도록 판이 들어 있네요. 그래서 요 정도가 시스템의 전부인 것 같고요. 요 안에 한번 열어보고 갈까요? 뭐 메모리랑 하드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. 네. 나사가 컴퓨터 밑면에 네 개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나사를 풀면은 안에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사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.
4개가 풀렸고요. 푸시 이쪽으로 밀라고 그러네요. 나사 일단 어우 나사가 긴 나사였어요. 요거를 빼고요. 그다음에 이쪽으로 밀게 되면 이쪽이 이렇게 분리가 되네요.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. 요 안을 보시면 메모리를 꽂을 수 있게 되는데 2단으로 되어 있네요. 지금 하나만 꽂혀 있어요. 현재는 8기가 하나가 꽂혀 있고요. 두 개를 꽂을 수 있는 슬롯이 있고요. 여기는 SSD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M2 타입 SSD고 그 밑에 와이파이가 들어 있는 것 같고요. 오, 완전히 작은데 있을 게다 있네요.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를 하나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요 위에 보시면 하드디스크를 끼우고 요쪽으로 딱 결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. 와우. 생각보다 작은데 오밀조밀하게 거의 모든 게다 들어있네요. 암만 해도 위쪽에 CPU는 반대편 쪽에 있는 것 같고요. 그게 방열판이랑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위쪽에서 보기에는 거의 뭐 기본적인 메모리, SD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. 상당히 작고 간단하지만 있을 건다 있는 그런 형태의 PC인 것 같습니다. 요건 조립이 좀더 쉽겠네요. 전에 봤던 미니 PC는 M2 타입 SSD를 꽂을 수 있는데 그게 방열판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되게 까다롭더라고요. 그것도 나중에 한번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. 일단 이 오픈박스 동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면 뭐 보통 다 봤네요. 아주 작은데 훌륭하네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죠.